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양주와 포천에 걸쳐있는 천보산으로 산행 나왔습니다. 천보산맥 코스로서 축석령에서 시작하여 해암사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축석검문소로 출발하여 어학곡에 육각정, 해암곡에 천보산, 해암사지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12.5km, 이동시간은 5시간 20분, 최고고도는 397m, 난이도는 중입니다. 코스는 다소 기나 편안하고 예쁜 오솔길입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요즘은 산에만 오면 비가 오시네요. 봄꽃과 비와 함께하는 산행이니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축석검문소 버스정류장에서 산행 출발합니다. 길을 건너갑니다. 검문소 표지판에서 우회전합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했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입니다. 수락산과 도봉산이 조망됩니다. 한 15분 올라왔는데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누가 이정표를 훼손했네요. 올라온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천보산맥은 적당한 오름과 내림이 반복되는 코스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니 버섯들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어학고개로 방향을 잡습니다.
예전 이정표가 운치를 더하네요. 천보산맥과 도봉산, 불곡산이 조망됩니다. 조금 있으면 온산에 소나무 화분이 날아다니겠네요. 활공장 비슷한 게 있네요. 왕방 지맥과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저희는 등산로로 갔다가 알바했습니다. 이정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생태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샛길이 있습니다. 회양고개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 점심은 떡볶이입니다. 정상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산행 속도를 올려봅니다. 제2천보산 육각정에 올라섰습니다. 빗소리, 새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회양고개로 내려왔네요. 제일 위에 거 내가 올렸어. 이게 제일 위에 게 두 개야. 친구가 돌탑을 쌓고 해맑게 웃네요. 저희는 하산길이 늦어져 정상을 안 가고 바로 하산합니다. 하산길이 왕사에다가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비도 오고 미끄럽지만 조심조심 하산합니다.
대암사지 버스정류장에서 78번을 타고 덕정역에서 환승합니다. 가능역 근처에 자그마한 이쁜 숲집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